파스코 파스코 데뷔 누웠어요? 전담이랑 아 네 전담이랑 포항 예 네. 아, 포항이랑 그래도 다 붙여요. 아 이거 이팀이랑 포항이랑 전담이랑 그 바이브래요? 아 네 파스코 바이브 그거 뭐요? 같은 회사 오늘도 우리 사오면 성남 전북 바이브 이렇게 시작할 거야. 야 케일리 파이팅. 아,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미국에서 오는 전북 팬 알렉스입니다. 예, 저는 두 번째 촬영한 성남 FC 팬 정희재라고 합니다. 자, 예, 지금부터 이 K리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북 팬과 성남 팬이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현재 이 K리그 팀들이 사용하는 이 경기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요즘 축구전용구장이 많이 지어진 상태고 지금 월드컵 문화유산을 받은 것도 활용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운동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월드컵 그 때? 네. 그 시대는 어떤 그 경기장 엄청 크게 만들고 싶어서 난 그 뭐 대구, 광주, 뭐 그 인천도 갔을 때 뭐 K리그 안 맞는 경기장이라서 그것은 그 마음에 안 두고 네. 지금 인천 경기장은 네. 그것은 뭐 그 문화 경기장보다 2만 명 같지? 네. 근데 그 지역은 어떤 뭐 그런 그 느낌 또 그 색깔 같이 네. 다 blue, black 색깔 같이 그런 것은 완전 그 외국 경기장 같아서 아 그쵸 네 그런 그 감동 운동 많이 받아요. 성남도 빨리 의자색이 검은색으로 맞춰진 전용 구장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면 네. 다른 월드컵 경기장처럼 pink, green, yellow, blue 그 뭐라고요? 다양 여러 가지 색깔인데요. 수원도 다 블루색, 블루인 블루색 아니라 그거 좀 블루인 좀 바꿨으면 완전 신기하는 그 경기장. 지금 현재 해외도 지금 다 의자색에 맞추는 트렌드고 지금 국내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울산 같은 경우도 월드컵 경기장인데 그 1층이 요즘은 이제 파란색으로 팀 컬러로 맞춰져 있더라고요. 그 전북 현대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응원석도 서포팅석도 그 초록색으로 맞춰져서 특히 상암 월드컵 경기장들도 빨간색으로 바꾸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. 특히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지금까지 갔던 경기장 중에서 여기 경기장은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장이 있나요? 저는 최근에 다녀온 그 인천 월드컵 경기장이 제일 시야 좋고 아 인천 축구 전용구장? 네. 아, 월드컵 말고? 아 월드컵 다시 예. 아, 아까 전에 뭐 긴장해. 긴장해서 아 인천 승희 아니야? 인천 축구 전용구장 승희 아레나가 진짜 정말 유럽 구장에 맞춰져서 트렌드에 맞춰져서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인천 좋았는데 네. 인천 그 전용 축구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 게임 바로 후에 거의 그 동네 식당 좀 많아요.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그런 그 먹이 좀 힘들고 나 인천 팬 아니라도 축구 보다가 뭐 갔을 때 인천 그 느낌 있어서 그런 경기장 좋아요. 두 분은 이 K리그 응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아직까지는 그 프로야구 KBO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. 그 서포터즈만 이렇게 서포팅만 하는 것 같고 일반 관중들은 보통 막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앉아서 구경하고 일반 관중들도 유니폼 다 갖춰있고 다 같이 응원하는 KBO 문화에 비해서는 아직 떨어진다 생각해서 아쉬워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K리그에서도
그 다 같이 일반 관중도 응원하는 구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요즘 그 대구 FC 같은 경우도 발 구르면서 다 같이 일반 관중도 유도를 하고 전북 현대도 그 전주성 가면은 이제 일반 팬들도 이제 다 같이 응원한다고 막 들어서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점점 서포팅 문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 축구팀이 네. 내 이 그 부진의 이름은 그 Korea FC. 그것은 그 대한민국 팀이 어떤 그 지역 그 팀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4년마다 월드컵 나올 때 네. 그 대한민국 응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. 근데 그 나서 어디 가는지 몰라. 딱 나가요. 집으로 가면 나가서 아니면 다시 그 야구 경기장 다시 나가는데요. 같은 색 입어서 같이 응원하는 것은 그거 엄청 좋아요. 현재 그 K리그에는 다양한 라이벌 매치들이 있잖아요. 이런 더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대한민국 축구에 없어서 안 될 흥행 요소라고 생각하고 슈퍼매치나 동해안 더비나 그 다음에 뭐 낙동강 더비도 있고 엄청 더비가 경인 더비도 있고 많은데요. 피 튀기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근데 잔으로 나와야 돼요. 그래서 그 전북 전남 진짜 더비 그 수원이랑 루스 나왔을 때 또 그 감자 주먹 그때부터 점점 뭐 그 차범 뭐 최강희 점점 조금씩으로 만들어서 그런 진짜 더비예요. 가운데 그냥 가운데가 더비 아니라고 지금은 그 전북 현대 우선 현대 이거 완전이에요. 완전이에요. 뭐 FA컵 때문에 그 작년에 또 그 K리그 1위 그것도 하고 그 2006년 그 AFC 때문에 그것을 나오면 지겠어요. 재미있고 그럼 이름 붙이고 싶어서 그쵸 다 그냥 붙여버리고 그냥 억지로 만들고 그런 거. 네 정말 그 파스코 더비도 있어요? 전남이랑 아 네 전남이랑 포항 네. 아 포항이랑? 그래도 다 붙여요. 깃발 예, 더비도 있었고요. 아 이거 이 팀이랑 포항이랑 전남이랑 그 라이벌이에요? 아 네 파스코 라이벌 그거 뭐예요? 같은 회사 그 오늘도 우리 사오면 성남 전북 라이벌 이렇게 시작할 거야. 야 우리 성남 못해.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미리 보는 거야.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나요. 많이 도와주세요. 전북 팬들이 몸이 좀 약해서 좀 도와주세요. 아닙니다. 성남 화이팅. 이겨야죠. 이렇게 K리그 스타의 중국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문성민이 그 전북 관사에 받았어요. 근데 중국한테 받았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보려면 우리 그 작은 팀 살아 있을 뭐 돈으로 살아 있었어요. 내 문제는 우리 캐디 투자도 많이 했으면 뭐 김민재이나 여기서 계속 볼 수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해요? 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금액적인 그 이적료나 연봉이 달라지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분들 개인으로서는 이제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K리그 팬 입장에서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K리그 흥행 점에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를 맨날 봐왔던 선수가 중국으로 가버리면 이제 막상 또 원정 가서 응원하기도 힘들잖아요. 그 선수 한 명 응원하기 위해서. 근데 K리그도 이런 선수 따였으면 계속 그 에이전 챔피언스 리그 아참 이거 같다. 우리 그 김신우 뭐 김민재 가서서 우리 아직 그 국제 그 대회 들어가야 돼요. 그 선수 없이 한국에 있으면 좋겠어요. 이 생각에. 시민 예를 들어 시민구단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선수를 이제 중국으로 보내면은 또 이적료를 구단이 받잖아요. 그래서 막대한 자금일 수도 있고 그 책정이 다르지만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지만 진짜 애정 주고 이제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가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 같아요. 구단 입장에서 당연히 운영하려면은 그래 지금
K리그의 상무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K리그에만 있는 제도인데, 이 상무 제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인 이제 희재님과 외국인 이제 알렉스님 입장에서 아마 서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, 일단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병역 비슷하잖아요. 선수들도 대부분 선수 생명을 계속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축구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상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원래 1부 리그 상주 상무에 있다가 지금 2부로 내려가서 김천 상무로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연고가 팀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상주분 그 전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고 이전되니까 되게 슬퍼하시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. 그래서 난 조심해야 되고 어떤 뭐 그 아, 네, 맞습니다. 저, 아무라고 하면 뭐 엔티페인일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그것도 뭐 그 뭐 군대나 필요한지 없는지 그거 말고 내 생각에는 아니 상무에 아니라 그냥 그냥 축구 선수 할수 있을 때 같이 계속 하고 후에는 다른 그 유스 팀 그 어른이 많이 가르치면 그 나중에 그 선수보다 그 선수만큼 나올 수 있는 선수 있을 거예요. 한국 경제 생각하고면 그 사람이 계속 가세요. 내 생각에는 만약에 그러면이 그 상주 대신 타남에 계속했으면 그 돈이 20%만 아니 20%도 그 한국 그 군대 줬으면 예 돈 계속 벌 수 있어요. 대신 그 상무 근데 걔도 볼 수 있어요. 얘도 행복하고 얘도 많이 행복하고 돈 많이 쓰니까 다른 군대에 뭐 조금씩으로 아니면 뭐 개발할 수 있고 미국이니까 내 생각에 뭐 그냥 네, 오케이, 없어. 원래 기존에 있던 그 K리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물론 잘해서 주목을 받은 선수도 있고 계속 1.5군 2군 왔다 갔다 했던 선수도 있는데요. 그 선수가 이제 상주 상무를 가서 상주 상무뿐만 아니라 그 상무팀을 가서 기량이 많이 늘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이 K리그의 팀들이 각 그 지역 연고 이제 연고지 지금 잘하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FC 그 역에 지하철역에 이제 팀 컬러로 맞춰서 선수들 포스터를 붙여놓은 걸 봤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응원을 하고 있는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종점마다 이제 다 선수들 포스터랑 경기 일정도 붙어 있고 버스에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해놨어요. 여기는 이 지역에는 이제 이런 팀이 있구나라는 이제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알게끔 그렇게 잘 꾸며놨거든요.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. 아 여기 축구팀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딱 현수막만 그냥 경기장 근처만 가면은 경기 일정만 붙여놓은 팀도 있어요. 상암 시설에 그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 그 카페 만들고 가족들이 딱 예직 들어와요. 예직 들어오면 그거 그 아마 유니폼도 살까 생각하고 아 이런 푸르적의 뭐 음식 또 뭐가 또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만들면. 가족들이 팬들이 이거 더 재미있어요. 인천 그 서울 울산도 그런 거 뭐 하는 거 그 보는 것은 그 잘 된 것 같아요. 전북에는 전북 그냥 현대 내가 못 사는 차 보여주고 아씨 나 못 사서 이거 뭐야. 그 축구랑 야구 차이는 야구장에 다 했어요. 네. 어떤 뭐 그 너무 더우면 요 카페도 있고 다른 상업적으로도 많이 장사해서 잘 버는 경기장도 있고 활용을 못하는 경기장도 있거든요. 대구 그 축구 전용구장 지은 것도 보면 1층 상가에 여러 상권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경기 없는 날에도 그냥 다른 그냥 치맥이나 그냥 딱 이렇게 기분 전환하러
자연스럽게 이제 축구에 밀접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잘 해본 것 같아요. 어떤 뭐 그 잠실, 저기 잠실 그냥 들어가고 싶은 식당 엄청 많아요. 그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팔아요. 우리 전주보로 경기장에 라면 그 제도치 가봤어요. 예, 가봤어요. 뭐 그 대구 경기장 문제는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뭐 어떤 뭐 그 네. 바비큐 뭐 그 구이 것은 그런 뭐 그런 건 못 하는데요. K리그에 뭔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,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그럼 그 종합 경기장 멋있는 경기장은 별로 없어요. 종합은 어떤 종합 스포츠만 아니라 네. 다른 거.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그 탄천 경기장에 이렇게 들었으면 들어가주면 좋겠어요. 네. 이거 그 식당. 네. 식당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요. 뭐 화요일이나 그럼 또 백화점이나 뭐 이런 거 체인점 아니면 베타 서비스 매일도 하고 야탑에 호텔 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? 그 성남에 네. 좀 가까이 살아도 가서 성남에 통 전부 팬들이 통 계속 줄 거예요. 이렇게 종합 경기장을 만들면 일단 사람 많이 모여서 경기장 옆에 사람들이 경기장 있는지 팀 있는지 보고 어떤 뭐 그 입장표 사고 입장표 사면 통 많이 들어와요. 통했으면 뭐 다른 마케팅, 다른 이벤트, 다른 계속 이렇게. 네,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지역에 갔는데 여기 구단이 있구나라는 것만 축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가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LA 다운타운이라고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미식축구랑 그리고 LAFC랑 이제 같이 서로 다른 종목인데도 야외 잔디에서 같이 맥주 먹으면서 그런 문화가 잘 돼 있거든요. 이랜드나 아니면은 잠실을 이제 그 야구장을 쓰는 두 개의 프로구단들이 있잖아요. 같이 경기 끝나고 거기 근처에서 이제 다 같이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이 있으면은 정말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 K리그 뿐만 아니라 K리그도 되게 위상이 높아질 것 같아요. 그거 그 상남에 4,500명 들어가요. 완전석에. 그 사람한테 음식 받고 싶지 않아요? 또 편의점에 한두 명 직원이 밖에 없어서 너무 천천히 전해하고 그때는 이것은 피자 아니라 이거 맥주야. 속에서 여기서 친구랑 그래서 어떤 뭐 그 경기장 가서 입장선에 그거 뭐 20분 또 편의점에 20분 뭐 그 대신 그냥 피자 있는 척 이것은 그때 아마 이거께 가져왔어요. 아, 완전팬한테 좀 더 잘하면 홈팬한테도 좀 더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. 난 맥주 가져오는 게 무거워서 그런 생각해요. 근데 여자친구는 지금 어떻게 데려가요? 아 거기서 뭐 팔아요? 뭐 같이 뭐 써서 육포 소스지? 아니면 과자. 아, 과자 요즘은 확실히나 뭐 그 재미있는 거, 뭐 맛있는 거 많이 봐오고 그렇게 그 인기 아니면 그 팬도 많이 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두 분은 두 사람은 K리그 팬으로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쓸쓸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? K리그를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유럽 축구의 매력에 빠져서 K리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분들 때문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. 특히 이제 인기 많은 한국의 야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축구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K리그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수준 떨어지는 리그 왜 보냐
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. K리그 너무 재밌어요. 직접 직관 가보지 않고서는 가보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재미없다,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직접 가서 보시면은 아 선수들이 이렇게 잘 뛰고 이렇게 화려한 경기를 하는구나 라는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이 그 체리점 햄버거 왜 맛있는지 몰라요. 그냥 그 다른 사람한테 마케팅 했을 때 이거 맛있습니다. 이거 먹으면 너무 행복. 어, 알겠습니다. 어, 나 해먹고. 그 사람도 그 축구 캘릭 축구 안 보고 그냥 아 축구 아니, 우리 캘릭 쓰레기야. 아니면 그 네이버에서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 만족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게임 생각 못하고 갔다요. 화나지 않은 이유는 K리그 경기장에 아직 재미지 않아서 아까 했던 말이 이런 그 데이팅 분위기, 가족 분위기, 친구들이 같이 보는 분위기 많았으면 K리그 쓰레기라는 이유 다 없을 거예요. 다 없을 거예요. 싱가포르, 인디아, 인도 그 인도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그 리그가 K리그만큼 잘 못해요. 근데 경기장에 가득 아 그래 그 어떤 직관은 재미있고 맞죠? 그럼 뭐 같이 응원하는 게 재미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나도 야 K리그 무시하면 너무 무시해요. 아, 그런 생각해요. 자 이제 인터뷰를 끝으로 혹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항상 이제 K리그를 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분들에게는 정말 대한민국의 축구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뭐 전북 팬만 아니라 성남 팬이나 뭐 그 K리그 팬들이 그냥 그 친구 그 사이 그 느낌 나왔어요. 어디 가든지 K리그 팬은 그 뭐 환영 잘해줘서 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아까 그 미스터 정에 나오는 것은 이거 표지도 없고 그때 그 계속 쓰고 있는데요. 그 책이 이 책은 아마 2주 후에 드디어 나왔어요. 이번 주 그 신고 났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그 한국 못하니까 이거 서명하는 것은 이거 좀 힘들어서 이 책이 다 영어로 썼어요. 일단 그 외국인 팬 아니면 뭐 그 해외 팬한테 그 우리 그 지역 축구 뭐 그런 그 완산품부터 뭐 전북 버플로 다이노스 그런 시대 그런 거 잘 모르면 아마 한국 사람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미스터 존 팬한테 어떤 그 예약 그 누르면 그 빼다 뭐 쇼핑 그 뭐 프리로 보내드릴게요. 여기 그 영상 보면 알아주면 그냥 그 쇼핑 그 좀 프리 보내드릴게요. 근데도 이렇게 그 캐리 어떻게 되는지 뭐 이 아이디어 많이 하면 좀 재미있어서 고맙습니다. K-League Fighting!